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최윤 앵커와 함께 마켓나우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현진 팀장 나오셨고요. 신일섭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오늘 오랜만에 동반 3대 주수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 매크로 쪽으로는 이제 유가가 6% 넘게 급락을 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 본격화되고 있고, 이번 주에만 이제 빅테크들 주요 기업들 5개 종목이 이제 실적 발표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번 주도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계속해서 노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오 팀장님한테 오늘 생각하시는 탑3 어떤 거 준비해 오셨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제약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가 있죠. 글로벌 제약사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이어집니다.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일라이 릴리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 머크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죠, 제파운드, 그리고 머크의 면역 항암제죠, 그리고 키트루다의 매출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알테오젠이 SC제형의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머크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또 알테오젠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제약 바이오주가 이제 급하게 달려오다가 이제 약간 좀 눌림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미국의 실적 발표를 계기로 제약바이오주의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체크하시는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주요 제약사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국내 제약바이오주들도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역시 실적 중요한 이슈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차와 도요타 관련된 이슈인데, 이제 27일에 그 용인에서 레이싱 페스티벌이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는 이제 경쟁사죠. 근데 경쟁사인 양사가 함께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계기로 양사의 협업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 분야를 보면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로보틱스, 배터리 부분의 협력이 기대가 되고, 이를 통해서 최근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에 대한 견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차 부분의 선도 기술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현대차 개별적으로 보면 3분기 영업이 컨센서스는 하회했지만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도 법인의 성공적인 상장과 주주환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의 환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좋은 것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현재 현대차가 기술적 지지 구간까지 위치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길게 가져가시는 관점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로 자동차주 매수하실 분들은 현대차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 중국의 유동성 공급을 중심으로 한 부양책에 대한 효과 논란이 아직까지 있죠. 그래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양책이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년에 이제 5% 성장을 위해서는 그 12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들도 있고요. 또 관건은 이제 11월 초에 있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될 재정 부양에 대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5조 위안 이상의 재정 부양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 증시 그리고 국내 중국 관련주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이벤트는 다음 달 초에 진행되는 상무위원회라고 보니까 여기서 중국 관련된 그 추가 부양책, 재정 정책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빅테크 기업 실적 발표에만 주목을 했었는데 빅파마들의 실적 발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완성차, 현대차 쪽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력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신일서 위원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 시장 포인트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네, 로제의 아파트가 네. 그 빌보드 핫100 순위가 굉장히 지금 기대가 되잖아요. 처음에 10위 정도로 지금 예상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게 잘하면 4위 이상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엔터주의 바람이 불 것도 같은데, 그 사이에 이제 디어유가 중국 진출하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디어유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기업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하고 전략적 제휴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중국 QQ뮤직 내 DOU 버블이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QQ뮤직에서도 아파트가 1등 했거든요, 이미. 근데 뭐, 그 중국이, 중국 애들이 자꾸 뭐 우리나라 문화하고 걸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좀 기분이 좀 찝찝하긴 하는데,
그렇죠. 흑백 요리사도 그렇게 물고 늘어졌잖아요. 뭐 비빔밥이 자기는 또 시작인데 어쨌든 K-POP, C-POP 스타들과 그 유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이 생겼다는 거. 뭐 디어유에게는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점은 아마 핫백 순위가 어느 정도를 찍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발 2차 전지주 급등입니다. 좀 아쉽죠. 지금 사실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 CATL, 그렇죠? 뭐 중국을 맨날 제외하고 자료를 보긴 하지만 어쨌든 다 포함, 중국 포함해서 그러면 CATL이 지금 점유율 1위입니다. CATL부터 이제 BYD, BYD는 전기 자동차도 만들고 전지도 만들죠. BYD, 그 다음에 테슬라까지. 지금 이 라인들은 지금 월봉에서 지금 상승 추세가 다 회복이 되어서 BYD는 지금 거의 신고가 직전이고요. 지금 테슬라는 지금 300달러를 회복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CATL도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300 위안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나라 에코프로 UAM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지금 모습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어저께 밸류체인이 다 움직이긴 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갔었던 뭐 양극재부터 음극재, 뭐 지금 전해질, 전해핵, 뭐 저기 폐배터리까지 다 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바람이 CATL, BYD, 테슬라가 더 쳐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상승 추세를 복귀했으니까 이제 전고점 도전,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이거든요. 대부분 다 2021년도 고점이에요. 거기까지 진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종목이 거의 다 아직도 20개월선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제가 1, 2, 3, 4, 2로 가리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후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등주들이 더 쳐줘야 된다. 어쨌든 CATL, 테슬라, BYD가 상승 추세, 장기 차트에서 상승 추세 복귀했다. 이거는 팩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만약에 캐즘을 탈피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전기차가 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한아시아나항공 합병. 이게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지금 TA항공이 뭐 물론 대명 소노그룹하고 지금 그 예림당의 싸움 뭐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그 전에 모멘텀은 대한항공한테 알짜 노선을 물려받았거든요. 유럽에서 그 승인을 해주는데 대가로 너네 알짜 노선 내게 넘겨 해서 TA항공을 선택했어요. TA항공이 이제 민간 그 소비자들, 일반 여객 소비자들을 지금 그쪽으로 노선을 줬고, 그 다음에 화물 노선이 또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화물사업부에서, 이 노동조합에서 화물사업부 매각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리고 최근에 대한항공이 TA항공에 두 대의 B777 항공기를 줬거든요. 원래 그 저기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에어버스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잉 사건을 받다 보니 정비 불량이 일어나면서 지금 7건의 이 지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지금 이상하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또 요 문제도 있는 거죠. 조종사, 정비사 등의 인력을 추가 지원하는데 지금 솔직히 아시아나항공을 달고 들어갔다가 TA항공으로 가기 싫거든요.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가기 싫죠. 나 아시아나항공 직원이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양사의 기업결합 최종심사에 반영 요구 계획을 올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